네, 일단은 휴원스 일단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뭐 러시아 백신 조금은 식상하긴 한데, 네. 네, 아무래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니까. 어쨌든 기술 이전이 굉장히 활발해졌다는 그런 소식에 일단 휴원스 굉장히 조금 상승이 최근에 많이 나왔죠. 일단 4월 중순부터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, 어쨌든 뭐 휴원스 관련해서는 기존에 사실 러시아 백신이 나오기 전에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었어요. 뭐 점안제나 그런 화장품도 만드는 회사이고, 건기식 관련해서도 유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, 일단 뭐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지만, 뭐 굳이 지금 자리에서 따라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눌림 자리가 나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지금 외국인 매수도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뭐 기존에 이제 고점이 사실 85,000원 저 자리인데, 2017년도, 18년도에 달성했던 그런 저 고점이에요. 뭐저 고점 이상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로 보고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은 조금은 러시아 백신과 관련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인데, 어쨌든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, 일단은 반등이 나오면 조금 어느 정도 좀 수익 실현하시고, 이제는 기본적으로 추후에는 진짜 기업의 가치에 의해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, 어쨌든 종가가 오늘 7만 1,800원에서 끝이 났습니다. 어쨌든 매수가도 7만 1,800원 정도에서 좀 보시면 좋겠고, 일단 단기적으로 뭐 테마성 종목은 너무 오래 보실 필요 없이 단기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감정가 뭐 8만 원 목표 구간은 8만 원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관점입니다.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 에서 대응 가능하나, 일단 지금은 단기간은 좀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테마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입니다. 일단 그런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유동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감정해주신 종목 휴원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종목 진품 명품 두 번째 종목 휴원스입니다. 매수가는 오늘 종가 7만 1,800원 말씀을 드렸고, 감정가는 짧게 좀 8만 원 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.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죠. 네, 이제 아무래도 테마에 엮이기 전까지는 내실 있는 기업이었으나 테마에 좀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중장기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단기 고점 구간은 주의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참고 부탁드립니다.